자, 같이 한번 볼게요. 자, 다시 말하지만 이 분사 구문을 원래 문장으로 바꾸는 건 지금 바꾸는 거 말고도 그냥 두 문장으로 바꾸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근데 지금 해보는 건 그 혹시 내신에 나왔을 때 수능에 안 나오니까 이거 바꾸라는 게 수능에 나오지 않으니까 내신에서 나왔을 때 그냥 이런 틀로 하면 된다. 그거를 보는 거예요. 자, 우선은 자, 얘 패턴이 뭐야? 자, 분사구문은 패턴 3개 있다고 했죠, 근데 그래서 ing, pp 앞에 있고 주어 동사 있는 거. 그다음에 주어 동사 사이에 ing랑 pp 들어가는 거. 세 번째는 앞 문장 끝나고 ing랑 pp 뒤에 있는 거예요. 그죠? 패턴 3개. 자, 이거는 패턴 3이죠, 3. 자, 주어 동사 있고 뒤에 ing 있는 거니까. 그지? 자, 그리고 뒤에 있을 때 자, 뒤에 있을 때도 상관없어요. 그냥 여기 분사구문 부분을 as로 먼저 써주면 돼. 알지? 자, 그 다음에 뭐 써줘야 돼? 주어. 자, 근데 얘 주어가 없네. 왜 없죠? 얘랑 똑같은 이거 없는 거잖아요. 그럼 i 써주고. 자, 그 다음에 뭐 써줘요? 자, ing일 땐 그냥 얘 동사로 오면 되잖아. 그죠? 그래, not 쓰는데 뭐 신경 써야 돼? 시제. 저기 앞에 got이니까 여기도 not 해주면 되겠죠. 그지? 자, 그 다음에 이게 뒤에 있을 때는 as가 아니라 and로 써도 돼요. 됐죠? and로 쓰는 거 빼고는 똑같아. 자, 그 다음에 얘도 i 써주는데, 자, i 써줘도 되고, 병렬 구조니까 i는 빼줘도 되죠. 그치? 그 다음에 not 써주면 되고. 알겠어? 그냥 요. 그니까 우리 친구들은 이거를 그냥 지금은 요 as로 쓰는 거로 그냥 이해를 하면 돼요. 알겠지? 요거로 그냥 기억을 해두고, 분사구문은 원래는 그냥 두 문장은 문장을 써주는 거다. 그거로 생각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하나의 틀로 생각하고, 공식이라고 생각하고. 자, 그 다음 거는 주어랑 동사 사이에 들어간 거네요. 패턴 2. 그죠? 자, 그래서 어쨌든 여기 부분을 쓰면 돼. 자, 얘도 잘 모르겠을 땐 h 써주면 돼요. 그 다음에 주어는 얘는 패턴 2니까 이 주어랑 같으니까 생략이 됐을 거 아니야. 그럼 여기 굴 리더스 써도 되지만, 선생님 말했죠? 영어에서는 명사를 한번 쓰면 그 다음에 대명사로 써주는 게 좋다. 그래서 굿 리더스 복수니까 데이로 써주면 되겠지. 그지? 자, 그 다음에 얘도 ing니까 동사 read 그냥 오면 돼요. 그리고 시제 신경 쓰면 현재니까 그대로 read 써주면 되겠죠. 그지? 자, 이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그냥 요 틀로 그냥 하면 어려운 거 아니야. 다른 문장으로 바꾸는 걸 하면 영어 전체를 알아야 되니까 좀 까다로울 수 있지만 그냥 이 틀을 그냥 외우면 된다고 했죠? 그냥 연습해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자, 얘도 패턴은 위에 거랑 똑같아. 그지? 주어랑 동사 사이에 ing 들어간 거니까. 그죠? 그래서 자, 한번 해보면 자, 얘도 as 써주세요. 그냥 그 다음에 my sister니까 얘는 뭐 해주면 돼? she 해주면 되겠지. 자, 한 번에 바꿀 수 있으면 좋은데 실수할 것 같으면 그냥 not을 잠깐 빼두세요. 그냥 ing, knowing이라고 있다고 쳐봐. 자, 그러면 knowing 써주면 no 써주면 되는데 시제가 came이에요. 그죠? 그럼 뭐 써주면 돼? new 써주면 되죠. 과거 맞춰주는 거니까. 자, 이렇게 해놓고 이게 이제 not 없을 때 이렇게 되면 되는 거잖아. 자, 그 다음에 not을 붙여주면 되죠. 자, not을 붙여준다는 건 얘가 부정이었다는 거야. 그지? 그러면 얘를 not으로 표현해주면 되잖아. 어떻게 해주면 돼요? 과거니까 didn't know로 표현해주면 되겠지.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얘는 having pp네. having pp. 그죠?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선생님이 바꿔가지고 여기 have로 써놨어요. 알죠? 밑줄을 쳐놨어. 자, 얘는 패턴 1이야. 패턴은 쉬운 거지만 자, 얘도 as를 쓰고 주어는 i예요. 자, 그 다음에 having pp라는 건 요 시제보다 얘가 더 전에 있었던 거야. 그죠? 그래서 시제 다시 한번 써주면 과거, 현재, 미래가 있어. 그럼 영어에서는 과거, 어떤 과거보다 더 전을 대과거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지? 자, 그 다음에 기준이 지금은 저기 have잖아요. have. 자, 현재보다 과거예요. 자, 근데 현재보다 과거 할 때 여기 head pp. 여기 head pp를 헷갈리는 학생인데 여기 끈이 있잖아.
기준이 한 번 더 생기지 않느냐. 기준이 과거냐 기준이 현재냐에 따라 앞에 게 과거의 기준이 과거일 때는 헤드 PP라고 하는 거고 기준이 현재일 때는 과거가 있고 우선 그죠? 또 뭐가 있다고 그랬어? 과거부터 현재 사실 현재 사이의 시제를 나타내는 해부 PP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뭐 과거 완료, 현재 완료 이런 용어보다 요 그림을 기억하면 돼요. 그림을 이제 자 그래서 여기는 기준이 해부잖아. 그럼 현재잖아. 현재 여기죠? 그러면 여기보다 과거니까 우선 뭐 있고 과거 있고 하나 더 해부 PP 있고 요 두 개가 다 가능하다는 걸 이해하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 먼저 과거로 하면 뭐예요? 자 해석을 해봐. 점심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나는 저녁에는 그 식욕이 없었어 그 말이잖아. 그럼 어떻게 돼요? 과거로 표현하면 그냥 해두로 하면 되고 현재 완료로 표현하면 과거부터 현재 표현을 해부 PP니까 뭐로 하면 돼요? 해브 헤드로 표현해도 되는 거지, 그지? 둘 다 가능하다, 그지? 이건 이제 시제랑 관련된 거니까. 됐어요? 자, 이번엔 또 나왔어. 얘도 having PP예요. 근데 not 있으니까 헷갈릴 것 같으면 살짝 빼놓으라고. 자, 그러면 얘도 as 쓰고, 자, 주어는 더 teacher야, 그죠? 뭐, teacher는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니까 아무거나 쓰면 돼. She 써도 되고, he 써도 돼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거 빼놨으니까 시제만 먼저 신경 써볼게. having called 예요. 근데 기준이 얘는 이번에 뭐야? kept, 과거잖아. 그죠? 그럼 과거보다 더 과거는 head pp 밖에 없잖아. 그지? 이거 하나만 있는 거야. 그럼 head pp를 먼저 펴내보면 having called 니까 head called로 표현하면 되는 거죠. 그지? 자, 근데 아직 난 안 붙였어. 나 빼놨었잖아. 그지? 자, 근데 여기서 이거는 이제 얘를 부정해주면 되는 거야. 얘를. 그죠? 자, 얘는 과거니까 didn't 써줬지만 얘는 didn't have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자, 우리 have pp 같은 건 부정해줄 때 어떻게 해줘요? had not 뒤에다가 not을 붙이는 거다. 그지? 실수하지 않게. 그래서 had not heard 하면 되죠. 이거 이해되죠? 그래서 여기까지 쓰면서 이해하면서 따라오세요. 이해하면서. 분사 구문은 왜냐면 내신에서는 이걸 왔다 갔다 할 줄 알아야 돼. 알겠어요? 자, 그 다음 거. 자, 얘는 원, 이거는 웨어의 PP예요. 웨어, 입다. 그치? 안전벨트를 입다. 이런 뜻이니까. 매다. 여기서 매다라는 뜻이겠지. 자, 근데 PP야. 근데 PP라도 어차피 패턴은 as 써주고, 주어가 safety belts예요. S 붙었네, 그죠? 그럼 뭐 써주면 돼? 복수니까 day. 자, day는 그들도 되지만 그것들도 되는 거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뭐 써요? 주의야, 뭐 써야 돼? 동사. 동사 그래, 동사. 동사 뭐 써줘? 동사 뭐 쓰는 거야? 다음은 오래전이지만 저번주에 기억을 한번 떠올려주세요. 자, 여기 PP가 나와있던 건 그죠? 뭐가 있는 거야 앞에? being이 있는 거죠? being PP일 때 우리 being 생각해주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걸 조심해야 된다. 여기를 원 써주는 게 아니라 그죠? being이 있는 거니까 비동사를 써줘야지. 그럼 day에 해당되는 비동사는 are 그리고 시제 can이니까 그냥 are 써주면 되죠? are 써주고 요 원 이렇게 해줘야지, 그지? 자, 그래서 요 데이가 안전벨트니까. 자, 안전벨트가 적절히 매질 때, 이거죠. 착용될 때, 이렇게 BPP가 되는 거지. 알겠어? 음식 멍 때리지 말고. 자, 그 다음 해볼게요. 자, 이번엔 비지야, 비지. 비지는 뜻이 뭐죠? 바쁜이라는 형용사예요. 그죠? 자 그럼 여기가 분사구문이니까 as 써주고 주어는 he 그죠? 그 다음에 음비사 뭐 써줘야 돼? 자 저번 주 걸 떠올려보세요. 기억 안 나죠? 그죠? 자 그저께 것도 기억 안 나요. 그죠? 자 그러니까 반복을 해야 된다 이거.
자, 그 다음에 여기 왜 그래요? 얘도? 자, PP일 때도 being이 생략된 거지만 형용사일 때도 앞에 뭐 있는 거야? being 있는 거죠. 그치? 자, 여기 비지드 이렇게 써주면 안 돼. 비지는 동사가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being이니까 he에 해당되는 동사 is인데 시제가 didn't니까 뭐 주는 거야? was 써주면 되죠. was busy. 그는 바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치? 자, 근데 학교 시험에서는 ing보다는 이렇게 pp나 형용사, 명사 나왔을 때 특이한 거니까 그런 거 내겠죠. 학교 선생님이. 그치? 여기서 다시 한번 체크하고. 자, 그 다음 거는, 자, pp, 콤마, 주어, 동사예요. 그죠? 근데 pp, 분사구문인데, 자, 분사구문은 원래 접속사가 없으니까 해석할 때 자연스럽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앞뒤 내용에 따라. 근데 내용을 분명하게 해주기 위해서 once라는 일단 뭐뭐 하면이라는 접속사를 써준 거야. 그럴 때는 as가 아니라 once를 써주면 되는 거죠. 그지? 그거 써주는 거 빼고 나머지 똑같은 거야. 자, 주어는 뭐죠? The last scene of the movie. 자,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 자, 이거 대명사로 뭐로 받으면 돼? is로 받으면 되죠? 그냥 그, 그지? 뭐 대수로 받아도 돼요. 그지?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is로 받으면 되지. 그 다음에 이제 뭐 써줘? 자, 이거 pp잖아. 그럼 이거랑 똑같죠? pp 앞에는 뭐가 있는 거다? being. 그지? 그럼 is에 해당되는 동사? 비동사 is. 시제 can이니까 is. seen. 이렇게 되면 되죠. 그지? 됐어요? 자, 지금 똑같은 거 계속 하는 거야. 조금 조금씩 이제 포인트가 있긴 있지만. 자, 그 다음 거. 자, not having some. 여기 볼게요. 자, 얘도 not 신경 쓰이면, 한 번에 못 하겠으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not은 살짝 빼놔. 그지? 제껴놓고. having pp네요. having some. 그죠? 자, 그러면 얘 시제만 좀 신경 쓰면 되잖아. 자, 얘도 as 쓰고, 얘는 접속사 없으니까, 주어는 he. 자, 그 다음에 having pp 시제 표현해야 되는데, 기준이 뭐야? must죠. 자, 그리고 must는 현재 형태나 과거 형태나 똑같이 must예요. 그지? 근데 여기 now라는 게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현재라는 거예요, 현재. 자, 그럼 여기도 기준이 현재가 되는 거예요, 현재. 그럼 현재보다 과거는 과거가 있고. 그죠? 또 하나 뭐 있다고 했지? have pp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거를 과거를 먼저 표현하면 현재를 기준으로 더 전에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로 표현하면 뭐예요? sing, sang, song. 그러면 sing이죠, sing. 그죠? 그 다음에 have pp로 표현하면 he니까 have가 아니라 has song이죠. 그죠? 근데 뭐 했어? 우리 not 적겨뒀었잖아. 그죠? not 넣어야지. 부정해주면 된다는 거야. 그럼 얘는 부정해주면 어떻게 되죠? 과거니까 didn't sing 되는 거고. 그죠? 밑에 거는 has not sung. 이렇게 하면 되죠. 둘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둘 다. 알겠지? 한번 써보면서 틀린 거 있으면 써보고 확인해 보세요. 됐어요? 학교 가니까 힘들지? 뒤집고 왔지? 됐어요? 자, 그 다음 거. 자, 그 다음 거는 몇 번 패턴인지 먼저 봅시다. 자, 여기 봐봐. 주어, 콤마, 콤마, 동사예요. 그죠? 그 안에 ing 있는 거야. 그지? 패턴은 우선은 2예요. 패턴 2. 중간에 주어 동사 사이에 있는 거. 어? 근데 이거는 하나 조심해야 되는 게 뭐야? ing 앞에 뭔가가 달려있네. 자, 왜 달려있죠? 앞에 주어랑 얘랑 같지 않으니까. 그래서 얘를 이제 의미상의 주어라고 우리가 문법적으로 표현했고. 그죠? 자, 그럼 여기도 여기를 바꾸면 되는 거니까. 자, 여기 as를 쓰는 거야. 그죠? 그 다음에 이게 없으면 얘를 받으면 되지만, 그지? 요게 없으면 얘, 데이를 쓰면 되지만 얘는 얘가 있잖아. 그럼 얘는 얘 써주면 되죠. example 써주면 되지. 그지? 그 다음에 being의 비동사 시제, can't
비동사 is 써주고 Paul McCartney 써주면 되죠. 그죠? 이렇게만 바꾸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 거. 자, 이거는 뭐야? with 목적어 ing pp. with 목적어 ing pp 물어보는 거죠? 어. 선생님이 여기서는 어법 문제로 냈지만 학교 내신에서는 요 부분을 쓰는 게 나올 수 있어. 단어들 주고. 알죠? 자, 이것도 뭐야? 얘를 목적어 해석을 잘하라고 했지? 목적어가 뭐뭐 한 채로. 그지? 자, 목적어 가라고 한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의미상의 주어라고 했어. 얘를 기준으로 판단해주면 되는 거니까. 자, 밤이 오면서예요. 그죠? come, came, come야. 이건 pp라고 지금, come. 자, 밤이 오는 거야. come은 뜻 자체가 오다잖아. 그러니까 밤이 오는 거니까 얘는 뭐예요? coming이죠, coming. 자, 이번에. 자, bury는 뜻이 뭐냐면, 땅에다 묻다 할 때 그 묻다야, 묻다. 자, 그러면 그녀의 머리는 머리가 묻은 거예요. 머리가 묻힌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머리드가 되는 거. 이해되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우리 숙제 한 거 한번 봅시다. 418번. 자, 선생님이 체크해놨으니까 한번 틀린 거는 꼭 고쳐보세요. 알지? 자, 아깝잖아. 내가 어쨌든 단어 찾아가면서 했어. 맞았으면 좋지만 틀렸어. 그러면 그거 한번 다시 해보면 내 거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꼭 다시 한번 해보세요. 그냥 듣고 끝내지 말고. 자, 418번은 보면 우선 패턴부터 한번 보면 주어 동사 있고 콤마 ing 있는 거야. 그죠? 어, 몇 번이에요? 이 마지막 패턴, 세 번째 패턴이야. 자, 그래서 분사 구문을 그냥 자연스럽게 하면 되지만 그죠? 요 뒤에 있을 땐 얘를 그리고나 그러나 뭐 이렇게 해도 된다고 했어요. 그치? 근데 자연스럽게 아무렇게나 하면 돼. 분사구문이란 거면 보이면 아무렇게 하면 돼요. 그냥 아무렇게 돼. 그리고 나중에. 자, 정보화 시대에서 우리는 자 bomb가 뭐야? bomb 원래 폭탄이잖아. 폭탄. 그죠? 그러니까 폭탄을 퍼붓다겠죠? 근데 be bombed는 게 뭐야? 폭탄이 퍼부어지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폭탄이 퍼부어지는 게 뭐야? 엄청나게 많이 뭔가를 받는다는 거야. 그죠? 자, 정보화 시대에서 우리는 뭐를 많이 받는데요? 지속적인 새로운 데이터. 자, 여기서 스트림은 개울이란 뜻이지만 여기서 이제 연속적인 개울이 계속 흐르잖아요. 그치? 그런 뜻이야. 자, 지속적인 새로운 데이터를 무수히 많이 받는다 이런 말이죠. 그치? 자, 그리고 하면 되잖아. 그리고 정보 과부하로 이끈다 이렇게 되겠죠. 그치? 뭐 그렇게 하면 돼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423번 자, 여기도 우선 패턴 보면 여긴데 주어 동사 콤마 ing죠. 그지? 어, 근데 주어가 없네. 왜? 명령문이니까. 그죠? 그리고 얘도 뒤에 있으니까 여기 그리고라고 하면 돼요. 그죠? 그리고 해볼까요? 자, 여행을 해. 너가 할 수 있는 동안 여행을 해. 그리고 자, 요거 희생해 라고 해도 돼요. 그죠? 얘랑 똑같이 해도 돼. 그지? 어, 여기 명령문이었으니까 여기도 희생해라 라고 해도 되고 아니면 자연스럽게 아무렇게 하면 돼. 희생하면서 라고 해도 돼. 그죠? 어. 자, 은비사 얘는 희생하다고 얘는 다른 것이야. 어떻게 해석해야 돼? 자, 너가 할 수 있는 동안 여행을 해라. 그리고를 해볼게. 그리고 희생적인 넙. 자, 희생하듯이 높도. 자, 봐봐. 분사구문이야, 분사구문. 그지? 분사구문. 요거의 뜻을 모를 때, sacrificing을 찾으면 안 되죠. sacrifice를 찾아야지. 얘는 그냥 분사구문 때문에 ing가 붙은 거지? 그냥 동사로 해석하는 거야.
그러니까 희생하다로 해석하면 된다고. 희생하다. 음식 알겠어? 네. 어. 알기만 하면 안 돼요. 적용을 해봐야지.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자, 너가 할 수 있는 동안 여행해. 그리고 이거를 그냥 sacrifice로 해봐. sacrifice other things로 해봐. 다른 것을. 그래, 다른 것을 희생해가 되는 거죠. 그제? 오케이, 이거 ing 이거 분사 분사긴 하지만 해석할 때 얘를 우리 분사 ing.pp에 꾸며주는 거 배운 거잖아. 그래서 얘를 찾으면 이제 희생하는이라고 뜻이 나오겠지만 그걸 찾으면 안 되죠. 그 뜻을 쓰면 안 돼. 그냥 동사의 뜻만 사용하는 거지. 뭔 말인지 이해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도 되고, 자, 너가 할 수 있는 동안 여행해, 그리고 다른 것을 희생해 해도 되고, 아니면 다른 것을 뭐 희생하면서 이렇게 해도 돼요. 그치? 분사구는 어쨌든 자연스럽게. 자, 뭐 하면? If necessary. 자, 여기는 주어 동사 생략된 거겠죠? It is 같은 거. 그치? 자, 만약 뭐 하면? 필요하면? 자, 뭐 하는 게 필요하면? To do so. I think so.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면. 이거 뭐 가주어, 진주어로 봐도 되죠. 그치? 자, 그렇게 한다는 게 뭔데? 다른 거 안 하고 여행하는 게 필요하면. 이러면 희생하는 게 필요하면. 이런 말이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분사구문이 또 있네. ing, 주어 동사예요. 그죠? 그럼 얘는, 얘도 자연스럽게. 뭐뭐 하면서, 뭐뭐 할 때, 아, 상관없어요. 자, looking back on their travel, adventures as highlights of their lives. 자, 그들의 여행 모험을, 자, 이때는 로서라고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뭐로서? 그들의 삶의 하이라이트로서. 하이라이트가 뭐야? 되게 뭐 좋았던 시점, 그죠? 좋았던 것으로 되돌아보면서,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후회한대, 그죠? 두이야, 뭐를 후회한대? Not having traveled more. 자, 후회하는 거 현재예요. 근데 having PP를 썼으니까 뭐야? 언제 한 거야? 과거에 안 한 걸 후회하는 거죠. 그리고 원래 regret ing는 과거에 뭐뭐 안, 과거의 것을 안 한 후회하는 거야. 그치? regret 부정사는 미래에 뭐뭐 하게 돼서 유감이다 이거였고. 그치? 근데 요거는 having PP까지 썼잖아. 그럼 뭐 해야 돼? 어떻게 쓰게 되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후회하는데 뭐를? 더 많이 여행을 안 했던. 그래, 안 했던 것을 후회한다 되겠죠. 그제? 우리 친구들이 여행 많이 할 수 있을 때가 언제일까요? 대학교 때, 알겠죠? 그래서 이때 해외를 많이 가세요. 교환학생이면 이런 거 기회 있으면 꼭 하고. 그다음에 방학 동안에 그럼 저런 데 가지 말고 뭐 일본, 중국 그 다음에 막 동남아 이런 데 가지 말고 뭐 6박 7일 이런 거 이렇게 휴양 가지 말고 알바 해가지고 한 달씩 먼 나라 유럽 한 달씩 있을, 최소한 한 달 있을. 자, 그 다음에 426번 자, 이것도 분사구문을 먼저 볼게요. 주어 있고 동사야. 그 다음에 여기 콤마 있죠? 가운데 있는 거야. 자, 가운데 있는 건 어떻게 하면 된다고 벌써 해서. 그냥 쭉 가다고. 주어가 동사 하면서, 아니, 주어가 ing pp 하면서 동사한다. 이렇게 되고. 꾸며줘도 된다고 했죠? 그지? 자, 그럼 이거 보면 돼. 자, de-oppressed 에요. 자, oppressed가 억압하다지. 근데 pp잖아. 더 플러스 형용사죠? 그러면? 근데 여기 아가 온 거니까 이거 해서 어떻게 하면 돼? 더 플러스 형사 뭐뭐인 사람들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치? 그럼 억압 받는 사람들이에요. 자, 억압 받는 사람들은 자, 뭐 했었대? having pp야. having been pp 아니잖아. 자, 얘의 뜻 자체가 내면화하다죠? 내면화하다. 내면화한 게 뭐야? 마음에 새겨진 거잖아. 자, 억압 받는 사람들은 뭐를 내면화했어요? the image of the oppressor야. 자, 억압자죠? 억압을 하는 사람. 억압자의 이미지를 내면화하고. 자, and adapted 나왔어.
자, 얘가 B예요. A가 뭐예요? 힐이나 A가 뭐예요? 어댑티드가 B야. A가 뭐야? 그래. 인터널라이즈. 그죠? 얘도 PP고. 얘도 PP잖아. 그럼 여기 앞에 해빙 있는 거죠. 똑같이. 그지? 그럼 어댑트가 뜻이 뭐죠? 채택하다. 아이를 채택하면 입양하다가 되는 거. 그죠? 자, 그럼 뭐야? 억압자의 이미지를 마음에 새기고, 새겼고, 그죠? 또 뭐 했어? 뭐를 받아들였어? 그의. 자, 여기서 히즈는 억압자죠? 억압자의 가이드라인을 채택해서 자유를 두려워한다, 이거지. 그지? 어렸을 때,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러니까 이, 자, 이런 이미지를 독재자의 이미 말을 들어야 돼. 그의 말을 들어야 돼. 이런 걸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죠? 자, 꾸나르시아는 어떻게 하면 돼요? 자, 억압받는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이야? 억압자의 이미지를 내면화하고 그의 가이드라인을 채택했던, 이렇게 해도 되고. 그죠? 자, 그 다음에 433번. 자, 여기는 봐봐. PP, 주어 동사예요. 그지? 자, 근데 앞에 unless 있는 거야. 그지? 그래, unless는 뜻이 뭐예요? 만약 뭐뭐가 아니라면, if not이야, if not. 됐어요? 자, if not인데, 요거 PP예요, PP. 그지? 과거가 아니라고. 가정법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시제 봐봐. aren't잖아, aren't. 그지? 그럼 뭐야? 자, be accompanied by, 뭐뭐에 의해 동행되다잖아, 직역을 하면. 자, 어른들에 의해 동행되지 않으면 12살 아래 아이들은 이 영화를 보는 걸 허락받지 못한다. 그냥 가정법이 아니라 그냥 조건절이에요. 맞죠? 자, 그 다음에 435번. 자, 이거 형용사네요. 앞에 being 있는 거잖아, being. 그래서 be aware of가 뭐뭐를 알다고, unaware of는 뭐뭐를 모르다지, 모르다. 그죠? 민재가 이거 해석 어떻게 했지? 실험에서 자신들의 역할을 하지 못한 채. 못한 채, 그래. 아니, 잘해서, 잘해서. 자, 이게 봐봐. experiment야, experience 아니고, 자, 실험에서 자신의 역할이라고 하면 돼요. part, 그지? 자신의 역할을 모른 채, 몰라서, 뭐 자연스럽게 하면 되긴. 그지? 채가 제일 어울리는 것 같아. 자, 실험에서 자신의 파트를 모른 채, 그 참가자들은, 자, were given이야, were given. BPP. 그죠? 은비사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정해진. 자, give, 주다. 주다잖아, 주다. 그지? BPP니까 준 게 아니라 주어짐을 당한 거. 근데 뒤에가 뭐예요? 플라시보 약. 약. 약을. 그래, 주어짐을 당한 거니까 받았다라고 하면 되잖아. 여기 기분을 찾으면 안 되죠, 여기도. 그지? 기부의 의미로 BPP를 해요. 아, 기분이 뜻이 있어요. 뭐, 정해진 이런 뜻이 있어. 이제, 자, 실험에서 자신의 파트를 몰라서 참가자들은 플라시보 약을 받았다, 이거야. 그죠? 모른 채. 플라시보 약 차면 위약이라고 나와요. 위약. 자, 요 위자가 무슨 위자예요? 위조 할 때 위자야. 위조범 할 때. 그럼 2위가 뭐야? 가짜. 알죠? 가짜 약을 받았다. 플라시보 효과 알아야 돼요, 상식적으로. 플라시보 효과가 뭐야? 선생님 머리 아파요. 펜젤 하나 주세요. 타이레놀 하나 주세요. 근데 선생님이 비타민제 줬어요. 그때 먹고, 나은 거. 알죠? 심리적으로. 그지? 이 약 먹으면 어디 좋아져요? 그러면
진짜 약이 아니라 그냥 사탕인데 먹고 좋아지는 거. 그래서 그게 플라시보 효과죠. 플라시보 효과. 자, 438. 자, 고대 이집트인들은 아주 탁월했대. 그죠? 뛰어났대. 어디에서? 많은 의학 분야에서. 에어리얼 분야라고 하면 되겠죠? 자, 얘는 뒤에 있네. 콤마 ing네요. 근데 의미상에 주어 있는 거잖아요. 뒤에 있으니까 그리고 하면 되잖아. 자, 그리고 이 뛰어난 분야들 중 하나가 치과 부분이었다. 이거죠. 그지? 자, 그 다음에 442번. 자, 점차 증가하는 의존이야. Reliant 기억나죠? Depend on이랑 똑같은 거. Reliance는 그게 명사형이지. 자, 점차 높은 의존. 뭐에 대한 의존이야? 컴퓨터 시스템에 대한 의존은. 자, 여기다 체크한 친구들은 이것 때문에 그래. 자, 지금 명사, 명사 나왔어요. Make 다음에. 그지? 자, He made her a doctor. 그녀를 의사로.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자, 컴퓨터 시스템에 대한 점차 많은 의존은 컴퓨터 과학을 성장하는 분야로 만든다 이거죠. 모모를 모모로. 그죠? 오형식. 자, with 목적어 얘는 PP and ing 이렇게 나온 거죠? 목적어가 모모한 채 이렇게 하는 거야. 자, 뭐가? 사이언티스트예요. 그래서 컴퓨터 공학가들, 컴퓨터 과학자들이 뭐한 채로? 자, seek after가 뭐야? 추구하다, 추구하다, 파괴, 따라다니는 거, 그죠? 그래서 자, 그러면 이 사람들 입장에선 뭐야? 뭐 되는 거야? 추구? 되는 거죠? 원해지는 거라고, 원해지는 거. 야, 이 사람들 좀 찾아봐. 이렇게 되는 거잖아, 원해지. 자, 컴퓨터 과학자들이 전형적으로 원해 지고 높은 임금을 받으면서. 알죠? 왜? 컴퓨터 과학이 지금 인기 있는 분야이잖아. 그러니까 이 과학자들이 막 원해지고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원하고 높은 임금을 받으면서 이게 되겠죠. 됐어요? 눈이 다 썩었네, 썩었어. 자, 잠깐 쉴 테니까 좀 졸린 친구들 자세요. 혹시 교과서 나간 프린트를 받은 거 있는 친구 있어요? 이거 에드워드 말고.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